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올 것도 없이 갈 것도 없이 딱한 시간만 하는 전화 인터뷰 침착맨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만화가님이십니다. 대표작이 성 정체성을 깨달은 아이, 냉장고에서 온 사람, 클린한 롤 문화를 위한 한 유저의 건의. 이게 다 이제 만화 작품인데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브이노와 연구소 등. 제가 진짜 다 하나같이 다 좋아하는 만화들이거든요. 자, 오늘 만화가 엉덩궁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엉덩궁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그 인터뷰 요청을 드렸을 때 네. 흔쾌히 이제 수락을 해주셨는데, 아,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그쵸.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우리가 구면이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한 예. 10년 전쯤에 10년 전쯤에 스카이프. 우리가 뭘로 봤죠? 그 10년 전쯤에 이제 스카이프로 네. 이제 롤했던 기억이 근데 우리 왜뭐 하다가 해서 하게 됐을까? 있는데, 근데 그거 저도 기억이 잘안 나요, 그죠?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만났죠? 뭐 어떻게 연락을 먼저 주셨나? 그 저도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아니 뭐 누구 통해서 했을 거예요 아마.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인연이 있는데 그 이후로 사실 교류가 없었어요. 그쵸. 예. 이제 워낙 엄청난 대스타가 되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그래서 저는 엉덩궁님 만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멀리서 이제 팬 입장으로 이제 독자 입장으로 계속 저는 뵀었는데 네. 엉덩궁님은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많이 모르실 테니까 일단 그 소개를 하자면 이제 제가 유튜버가 됐습니다. 만화를 안 그려요. 아니, 뭐 무조건 알죠. 제가 네. 만화를 짝사랑했어요. 그리고 싶은데 네. 안 나와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엄청 잘 그리셨지 않나요? 저는 제 만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만화 그리는 거 귀찮고 네. 방송으로 하면은 쉽게 그 내용이 뚝딱 나오는데 만화는 오래 걸리니까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올해가 예를 들어 한 일주일 만에 나오면 오래 나온 거, 아니 뭐한한달 만에 나오면 오래 나온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네네. 정도면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활동을 할수 있을 정도로 오래 나오는 건데 막 1년씩 걸려요. 그러니까 아, 한 1년씩 1년? 걸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네. 이제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방송으로 넘어가셔서 대성공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좋은 판단이 아니었을까? 그게 어떻게 전화 위복이 된것 같아요. 그 만화에 대한 재능이 마침 없어가지고. 아니. 만화에 대한 재능이 있었으면, 어중간하게 있었으면 더 괴로웠을 것 같은데. 네네. 아예 아니.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다 뭉개고 넘어간 게. 아니, 만화에 대한 재능도 출중하신데, 방송이 워낙 천재적이어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요? 뭐라고 해야 돼? 제가 칭찬, 하는 거 별로 그 뭐지? 칭찬하는 거에 제가 내가 얼어가지고 칭찬 아.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자, 제가 인사드리다가 너무 길어졌는데 자기소개 네네.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인터넷에서 만화를 그리고 있는 엉덩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야, 이게 사실 데뷔를 2010년에 하셨어요. 정식은 아니고 블로그에 네네. 이제 블로그랑 웃대에 이제 올리셔가지고 이제 데뷔를 그쵸? 하셨는데 2010년이고 이때가 언제였죠? 나이가? 2010년이면은 제가 고1이었나? 중3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정식 데뷔는 아니긴 한데, 정식 데뷔는 언제 시작하신 거죠? 정식이라고 하면 이제 돈 받고 연재를 시작한 거는 맞아요. 2013년 티스토어에서 네. 잉여도감 그걸로 이제 했습니다. 이때도 그러면 정식 연재도 하시고 블로그에도 연재를 하시고 이제
중복해서 연재를 하신 거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옛날이어가지고 기억은 잘안 나는데. 그러면 이거 제가 이제 여쭤볼 테니까 맞는지 아닌지만 좀 알려주세요. 네. 냉장고에서 온 사람이 2019년에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럼 이거는 그냥 정식 연재를 하신 게 아니고 그냥 블로그에 올리신 거예요? 네, 그쵸. 그거는 그냥 블로그에 올린 거죠. 그쵸. 그리고 정식 연재는 데뷔는 2013년에 하셨으니까 돈 받고도 연재하시고 그냥 무료로도 그냥 블로그에 연재도 하시고 그게 약간 같이 병행해서 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왜, 뭐, 제가 궁금했던 건 항상 그래요. 그 마사토키 작가님도 그렇고, 네. 데뷔를 하면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이 돈을 안 주면 그리기 싫어지거든요? 그쵸. 아니, 네, 옛날에는 돈을 안 맞아요. 받아도 내가 자청해가지고 막 그려가지고 막 올렸는데, 돈을 한번 받으니까 돈안 주면 올리기가 싫어요. 그쵸.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겨내고 그렸을까가 제가 첫 번째 느낀 호기심이자 의문점이었어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정정을 해드리자면은, 예. 저도 이제 침착맨님처럼 정확히 같은 생각이라서, 그거 백수 시절에 그린 거예요, 냉장고. 아, 정식 연재가 끝나고 중간에 이제 텀이 있을 때 그리신 거예요? 네, 그쵸, 그쵸. 정식 연재할 땐 저도, 아니, 이거 블로그에 그릴 거면은 이거 돈 받고 그리는 거에 올리지 싶어가지고, 예. 이게 연재 끝, 마감을 하고 나면은 이제 클립 스튜디오 이런 거를 꼴 보기도 싫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거 아마 백수 시절에 그린 걸로. 근데 저는 이것조차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은 쉴 때라도 그려놨으면 아 이걸 나중에 돈으로 받고 팔수 있는데 그냥 올린다? 아. 요런 부분도 사실, 한발 물러서서도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글쎄요, 그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이거 너무 안 그리는데? 예. 싶으니까 이제. 저는 백수 때 그리는 거는 진짜 그리고 싶을 때만 그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영감이 딱 생기면은, 재밌겠는데 하고 바로 그린 거라서. 거기까진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약간 그런 것도 있을까요? 아, 내가 진짜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고, 막그 재밌는 플롯이 있는데, 아, 막 빨리 공개하고 싶은데, 정식 연재 뭐 기다리고 뭐 하자니, 감질나서 못 기다리겠다. 도파민 빨리 수급하고 싶다. 그래서 올리는 것도 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빨리 관심을 얻어야 돼. 이거 기다릴 수 없어. 이런 아. 느낌.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좀, 김이 새요. 아이디어가. 아,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때 바로 그린 게, 신선하고 재밌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죠? 좀 쟁여놓으면 상하잖아요? 냉장고 좀 오래 있는 음식처럼. 엄청 상하죠. 아무튼 이게 짧게 제가 너무 좋아하고 평소에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우다다다다 궁금한 걸막 바로 여쭤봤는데, 감사합니다. 저를 그려주셨다고 해서 한번 공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아, 이거 직접 그려주신 거예요? 저렇게 네 개를 다. 아, 고맙습니다. 저 오른쪽 네 번째 거는 네. 2년 전에 그리신 네, 거라고 제가 2년 전에, 들었는데. 저거는 제가 언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침착맨이 방송을 워낙 이제 재밌게 보니까, 보다가 그냥 그리기 쉽겠는데 싶어가지고, 그냥 마우스로 그린 거고,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저 그림을 설명해 드리자면, 저두 번째 거는, 예. 저 빈폴 화보를 보고, 방송에서 보여드려야겠다고 그렸다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밋밋해가지고, 네. 세 번째 거를 이제 태무 아저씨, 아. 새로 그려서 보내드린 겁니다. 아니, 어떻게, 돈도 안 드렸는데 어떻게 이걸 계속 시간을 내서 그러지? 저는 돈 받고 나서부터 돈안 주면 그리기 싫더라고요. 야, 하지만 역시 이제, 참 그림입니다. 그리고 제가 엉덩궁님 만화를 보면은, 이제 저눈 있죠? 저눈 표현. 네네. 저눈 표현은 뭔가, 사연을, 아니, 사연이 아니고, 선의가 있을 때저눈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 선의가 캐릭터에게, 있을 때? 예, 네. 캐릭터에게 뭔가, 호감을 표현할 때 저런 눈으로 그리시더라고요.
어떤, 그래요? 예. 본인도 이런 눈이고, 약간 네. 그 착한 사람들은 눈이 저런 눈으로 등장하던데, 뭐 의식하고 하신 건 아니에요? 글쎄요. 생각해보니까 약간 저런 눈, 그러니까 비중이 있는 캐릭터들을 좀 저런 눈으로 그리는 것 같아요. 선의는 잘 모르겠는데, 네. 확실히 좀 이제 주인공이나 비중 있는 캐릭터들은 저렇게 일자 눈으로 그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림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네네. 잘 보관해서 그 중간중간에 뭐 이거 혹시 방송 배경화면으로 써도 될까요? 물론이죠. 너무 영광이죠. 아, 감사히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만화 얘기로 잠깐 넘어가면은 제가 진짜 감명 깊게 본 만화가 있어요. 네네. 만화 대신 그려주는 로봇 쿵덩국 2013년에 그린 건데 한 11년 됐는데 요거랑 냉장고에서 온 사람 2019년 작품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보면서 느끼는 게좀 공통점이 있어요, 이 만화가. 뭔가 공통점이요? 예. 그 도라에몽 같은 캐릭터가 등장해서 뭔가 주인공을 도와주고 네.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도라에몽 같은 느낌은 아니고 약간 거기서 오는 그 약간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도 있고 좀 뭔가 그 미묘한 그 신경전 같은 게 느껴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좀 흥미진진하게 이제 흘러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대체된다는 상상을 좀 많이 하시는지도 좀 궁금했거든요. 아, 내가 이게 대체된다는 상상. 대체된다는 상상. 다 이게 두명다 이제 본체를 뺏어 먹는 약간 손톱 먹는 쥐 같은 캐릭터잖아요. 네.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왜저 공통점이 발생하냐면은 저 만화 대신 그려주는 로봇 쿵덩도 그렇고 저기 냉장고에서 온 사람 저것도 그렇고 예. 뭔가 제가 하기 싫을 때아 누가 좀 대신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그 만화를 그렸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쵸. 근데 거기서 누가 대신 해주면 근데 이거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상상이 이제 전개가 되고 아, 영원히 대체되는 거 아니야? 네네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내가 대신 해야겠다. 그냥 하려던 거. 이런 느낌. 특히 이제 만화 대신 그려주는 로봇 쿵덕궁국 같은 거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저게 이제 엉덩국이 아니고 이제 로봇 쿵덩국이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이때 좀 참신한 시도를 했습니다. 이제 블로그 제목하고 이름 바꿔가지고 잠깐 동안 이제 오.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게 해서 이제 공개한 다음에 만화 내용이 올라가면서 사실 일주일 사이에 내가 엉덩국하고 아니 쿵덩국하고 주도권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겨우 이겨내서 다시 원상복구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을 실제 상황하고 같이 막 접목시켜가지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거 라이브로 보셨나요, 혹시? 저는 그때 라이브로 봤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거 왜 바뀌었냐고 막 물어보고 그랬었거든요. 그거 한 3일 동안만 쿠넝구로 바꿨었는데 예. 그때 보셨다는 게 너무 영광인데요. 그래서 이런 상상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런 거 보면은 요즘에 AI가 이제 그려주잖아요. 네. 그런 거를 그쵸. 좀 약간 미리 예견한 느낌도 있고 그런 얘기 좀 들으셨죠? AI를 예견했다라는 얘기는 지금 사실 처음 듣긴 했는데, 그래요? 네, 침착맨님이 말씀하시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다. 저 로봇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 엉덩국이라는 이제 자캐가 본인이 이제 만화 그리기 싫어서 이제 좀 게으름을 피우는데 쿵덩국이 갑자기 서랍에서 등장합니다. 그 그쵸. 도라에몽처럼. 맞아요. 그러더니 이제 만화 내가 그려줄 테니까 넌 쉬라고 가서 롤이나 하라고 그러면서 계속 만화를 그리면서 이제 엉덩국한테 만화를 못 그리게 해. 그래서 이름도 쿵덩국으로 바꾸고 블록으로 뺏어가요. 근데 이제 엉덩국이 사실은 이제 자기는 만화를 그리는 걸 귀찮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만화를 좋아했으니까 블로그에 올리고 했던 그 초심을 되찾고
PC방에서 그려가지고 만화를 업로드해서 다시 쿵덩국을 물리치고 블로그로 되찾는다는 내용이에요. 아, 그쵸, 그쵸.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 만화를, 기계가 대신 그린다? 어? AI 아니야? 이거 완전 지금 상황하고 너무 맞아떨어지는데, 이런 생각이, 미리 좀 예측을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었어요. 그런 건 아니고. 예측은 사실 하진 못했죠, 제가. 예측은 못 하는데. 근데 저게, 지금 생각나는 게, 그 PC방에서 그리는 그런 장면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중학생 때인가? 예. 그 컴퓨터 인터넷 같은 게 다 끊겨가지고, 네. 그 만화를 올릴 수가 없었어요. 네. 사이트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집에서 그냥 그림판으로 그린 다음에, 친구 집에 가서 USB로 업로드하고 이랬던 그 열정이 뭔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장면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 그때는 그 열정이 있었는데. 네. 근데 지금도 그 열정이 남아있나요? 지금은 이제. 그래요? 있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네요. 이제 직업이 되다 보니까. 그죠. 아니, 그, 지금 만화를 계속 그려서 사람들한테 이제 평가받은 지가 14년이 지났으니까 이게 만화가 재미없는, 없어지는 이유가 이제 기대치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재미가 없어져요.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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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냥 단순히 소위 말하는 그냥 막 싸지르고 튀고 싸지르고 튀고 하는 그런 그 쾌감이 있는데 그거를 못하고 약간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는 이제 압박감이 느껴지면은 이제 그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 역시 만화를 그려보셔가지고 아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너무 저는 제 재능의 한계를 아는데 사람들의 그 기대가 너무 높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막 뭔가 일단 잘 그렸을 때 칭찬하는 것도 이제 부담스러워. 그죠, 이제. 옛날에 이제 맞아요, 순수하게 맞아요. 그걸 즐겼단 말이야. 아, 사람들이 네. 좋아하네. 아, 오늘 너무 좋아. 기분 좋아. 이렇게 다 해서 끝났어야 되는데 이젠 불안해. 칭찬하면. 맞아요. 정확해요. 듣기 싫어. 꼴도 보기도 싫어. 근데 욕하는 건 더 싫어. 그래서 그쵸? 만화를 그리기가 싫어진다. 예, 네, 욕하면 마음이 아프고 칭찬하면 불안해요. 그러면 이제 안 그리게 돼.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재미가 없어져 그리는 게. 그래서 돈 받고만 그래요. 그렇죠. 정확하게 아시네요, 역시. 그래서 좀 이게 참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어요. 14년 정도 계속 평가를 받으면서 그리신 지가 14년 정도 되셨는데 이런 심리적 압박은 어떻게 이겨내시는지가. 심리적 압박 못 이겨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화를 계속 그리시잖아요. 근데 그걸 이겨내면서 계속 그리시는 거예요? 그냥 못 이겨내고 그냥 못 그리면 굶어 죽으니까. 굶어 죽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그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08년도부터 이제 우때 단편 만화 연재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네. 꿈이 만화가였어요, 그러면? 아니요, 꿈은 만화가였던 적이 없어요, 사실. 아. 그때부터 그렸는데, 그냥 이제, 제가 만화를 그린 거는 사실 초등학생 때부터 그렸거든요, 연습장 같은 곳에. 예. 그때 이제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뭐, 내 이름은 김메론, 뭐 이런 거를 연재를 했었는데, 예. 근데 그걸 보고 제가 만화를 그리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예. 그걸 보고 이제 친구들이 그냥 재밌어 하고, 웃고 이런 관심이 너무 좋아서 그렸던 거라서 그게 이제 나이트에 그릴 때도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직업 만화가로 흘러오게 된 건데 사실 장래 희망을 만화가로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근데 이제 반응이 좋으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제안도 오고 하다 보니까 뭐 반응도 좋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흘러 이렇게 된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아. 도파민 중독이죠, 사실. 아. 근데 이제 지금도 이제 찾는 분들이 많으시고 정신연재 지금 레진 코믹스에서 브리아노 연구소 하고 계시고
아, 네네. 브리아노 연구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다면. 아, 브리아노 연구소요? 예. 일단 저거는, 장르 같은 경우에는 SF, 개그, 그러니까 소년, 이런 장르고, 네. 제가 처음으로 뭔가 장편 스토리에 도전해보는 그런 느낌으로 그린 거예요. 예. 이제 평소에 저기 과학 관련된 그런 게 나오는데, 예. 그 침착맨님 그 방송 보면 이제 궤도님 이제 막 과학 알려주시잖아요. 예. 그런 것도 너무 재밌고, 예. 그냥 그런 과학 컨텐츠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뭐 저런 거를 구상을 해가지고 그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브리아노 연구소 지금 레진에 연재 중이신 이 작품은 네. 궤도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어, 볼수 있을까요? 그쵸? 많은 부분을 받은 것 그쵸. 같은데, 제가 그렇다고 과학적인 고증을 넣어가지고 진짜 과학 만화를 그렸다는 건 아니고, 예. 그냥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비슷한 소재로 그려야겠다. 뭐, 예. 이런 느낌이죠. 저는 이거 되게 개그물일 줄 알았거든요. 그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엉덩궁님 만화 보면은 좀 네. 당연히 이제 진지하게 이렇게 막 흘러가고 약간 묵직하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있지만 네. 개그의 어떤 비중이 좀 있단 말이죠. 네, 그쵸. 근데 이 브리아노 연구소는 개그가 그 평소에 그리시던 것보다는 조금 더 줄어든 느낌이에요. 맞아요. 좀더 진지한 느낌이 있는 것 같고. 네네. 원래는 이제 그냥 말도 안 되는 설정에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전개 이런 느낌으로 했다면은 저거는 이제 좀더 그나마 그래도 정극에 가까운 만화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개그를 완전 뺀건 아닌데 예. 거의 정극에 그래도 가까워졌다. 맞아요, 맞아요. 옛날엔 개그가 좀 비중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지금도 있지만 예전보다 이제 줄어드는 이유가 좀 의도된 거다. 그쵸? 뭐 스토리를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개그가 흘러가는 많이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장편을 이제 하시는 건데 단편하고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제작하는데? 제작하는데, 그쵸, 많은 차이가 있죠. 단편은 그냥 매화 아무렇게나 하고 끝내도 되는데, 장편은 이제 결말을 정해놓고 하는 거다 보니까 너무 엇나갈 수가 없어요, 중간에. 아, 이거 결말 정해져 있어요? 네, 결말은 놀랍게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아, 그좀 디테일하게 있나요? 아니면 좀 러프하게? 약간 큰 틀만 있는 정도? 네, 조금 바뀔 수는 있는데, 예. 완전 디테일하게 정해놓은 건 아니고, 네, 러프하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분명히 이거 브리아노 연구소 1화 때만 해도 도롱뇽 아저씨 그 알라딘 거 하면서 이제 네네. 그 사실 개그의 개그 쇼가 계속 이어졌었는데 네.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심각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의도된 건가? 아니면은 좀 그 장편으로 가니까 전좀 하면 저도 이렇게 길게 한번 해본 적 있었는데 제가 좀 힘들었던 부분은 그거였거든요. 아 제가 적당히 그리다가 좀 제가 싫증 나는 때 옛날에는 그냥 하다가 그냥 그만둔 경우가 이제 계속 있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장편으로 하면 싫증 났는데도 계속 해야 하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런 건 어떻게 이겨내시지? 단편을 그리시던 분이? 그래서 그런 상황은 있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했어요. 사실 그 매주 그런 순간에 부딪혔죠. 근데 실증이 났다기보다는 예. 여기서 어떻게 다음 스토리를 이어나가야 되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예. 뭐 그런 부분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까먹었어요. 아무튼 뭐 그러저러 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대학교 졸업하고, 투잡을 하시다가 이제 퇴사를 하시고, 다시 만화로 이제 복귀하셨는데, 그 네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글쎄요, 이유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좀 제가 인생을 계획적으로 사는 편이 아니라서, 만화 연재 제의가 오면은, 그냥, 제의가 왔네? 해야겠다. 라고 하다가, 또 이제 연재 제의가 안 오니까, 역시 만화로 먹고 살순 없나? 회사를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하다가, 또 이제 연재 제의가 와가지고 연재를 하고, 좀 그런 식으로 조금 대충 살아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의가 오면 하고 안 네. 오면 안 하고. 그쵸, 근데 그쵸. 먼저 제안을 넣진 않아요? 제안을 제가 엄청 미루고 예. 좀 게으른 성격이어가지고, 예. 먼저 이렇게 막 준비해가지고 제안을 넣는 그게 너무 어려워요. 아, 그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먼저 그려가지고 이제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네, 먼저 그래서 지원해 본 적은 없어요, 사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다 뭔가, 그러면 만약에 일을 하시다가 회사에 네. 다니시다가 제안이 오면 어떡해요? 그냥 관두고, 근데 관뒀다기보다는 그 계약직이었는데 계약이 끝났어요, 마침. 지금은 근데 뭐 아니, 지금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마침 타이밍이 좋았는데 타이밍이 안 맞으면 어떡해요? 타이밍이 안 맞으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뭔가 그 순서를 탁탁탁탁 정리하는 느낌이 아니고, 네. 일단 일은 하고 있고, 하다가, 제안이 오면, 뭐,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리시다가, 다 그랬으면, 연재 끝나면은, 이제 그만. 자, 제안 올 때까지 이제 나딴거 하고 있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 지금까지는 그렇게 흘러온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그 봤던 뭐 냉장고에서 온 사람이나 이런 작품들 금쪽 같은 내 새끼 2021년 작품이거든요. 네.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듣는 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아기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제 훈육을 해야겠다 해서 때리려고 하는데 아기가 더 세가지고 훈육을 못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금쪽이 특별법으로 아기를 겨우 제압을 해가지고 금쪽이를 괴롭힌 사람은 20년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금쪽이가 때린 반격을 해서 이제 총으로 쏜 경찰이 또 이름이 금쪽이어가지고 금쪽이랑 이름이 금쪽 아니 뭐야 나도 설명을 못하네. 금쪽이랑 금쪽이 괴롭혔다고 이제 그 누명을 쓴 PD랑 같이 이제 징역살이를 하러 가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쵸. 금쪽이가 근데 막 호방해가지고 거기 이제 짱들 다 제압하고 한열몇살 되니까 이제 그 근육도 엄청 많아지고 해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뭐 금쪽이의 삶을 산다 뭐 그런 그쵸, 그쵸. 내용인데 이것도 혹시 네. 그냥 일하시다가 그린 거예요? 저건 일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퇴근하고 나서. 아이디어가 그때. 떠올라서 네. 그것도 이제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은영 박사님의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다가, 감명 깊어가지고, 그랬던 것 근데 제목이 뭐 바꾸고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제목이 만화 제목이 금쪽 같은 내 새끼예요. 같아요. 그게 워낙 네이밍 센스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거 말고 다른 제목을 지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뭔가 어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예능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길래 이런 만화가 나올 수 있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제 그 방송을 보시면은 예. 그 말을 안 듣는 애기들이 애기들이 있잖아요. 나오죠. 네, 그쵸. 근데 이제 그 말로 잘 훈육을 해야겠지만, 막 거칠게 생각을 하면, 좀 때리면서 키워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잖아요가 돼요. 전 아니고, 예. 저는 그런 사람이 절대 있어요. 폭력은, 네, 폭력은 안 된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폭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 폭력을 했는데 애기가 더 세면 어떻게 될까? 그런 약간 그 발칙한 네. 상상으로. 애기가 인자강이어가지고 예. 제압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보편적인 생각은 네. 아기가 막 무례하게 해도 사실 어른이 제압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못 한다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그렇죠. 그런 공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가 봐주는 게 아니고 진짜로 감당을 못 하는 금쪽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렇죠. 이런 악마적인 상상에서 이 엉덩국 만화의 어떤 토대가 좀 쌓이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런 맞아요. 생각을 못 했을까? 이 금쪽이가 진짜로 언터처블일 경우에는 그렇죠. 벌어지는 그런 어떤, 그리고 이거를 되게 끈기 있게 끌고 가는 느낌이 그게 있어요. 내용이 보통 이제 그냥 발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네. 끝까지 가요. 막 징역까지 가고 그냥 보통 징역 갔습니다로 끝나야 되는데 징역 가서 금쪽이가 어떻게 사는지까지 계속 나와. 아, 그쵸. 그리고 어떻게 그 안에 교도소 안에 있는 갱들을 어떻게 제압하고 갱들 다 제압해서 20년을 어떻게 채우고 그냥 끝까지 가 그냥 계속. 그쵸. 예, 그런 부분들이 참 제가 재밌게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 참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적으로 좀 붙이자면은 아동은 오은영 박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때리면 안 됩니다. 이 때리면 엇나가요, 더. 예, 교육에 네, 효과가 없어요. 절대. 예, 그래서 사적으로 좀 붙여보고요. 네. 그러면 아이디어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예능 보시면서 좀 떠올리시는 편이에요? 예능을 보면서 떠올릴 때도 있고, 네. 진짜 그냥 침착맨님 방송 보다가 떠올릴 때도 있고, 아, 뭐, 궤도님 같은 경우. 네, 뭐, 그쵸. 그리고 뭐 드라마, 뭐 책, 영화, 그냥 보는 거에서 다 떠올리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보는 거에서 그냥 그러면은 뭐 메모를 좀 자주 하세요? 네네. 네, 메모도 좀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이제 좀 적어놓고 또 근데 그 메모가 시간 지나면 좀 이렇게 좀 약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뭐 메모를 뭐 보완한다거나 뭐 그런 작업들을 또 할까요? 아니요, 그냥 메모해놓고, 한달 뒤에 메모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아, 그럼 폐기된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겠네요. 그런 식으로 사라진 아이디어들이 많죠.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작품이 수도 없이 그 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사라졌겠네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영감이 떠올랐는데 바로 안 그리고 메모만 했다는 거는, 뭐 그렇게 대단한 아이디어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보통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 바로 떠오를 때막그할수 있는 게 좋은 거고 막 어떻게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은데 계속 짜낸데 막안 나오고 막 삐질삐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는 사실 또 평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식연재랑 그냥 블로그에 내가 막 그리고 싶을 때 그리는 거랑 좀 차이가 있는데 네네.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거든요. 정식연재는 내가 만족할 만한 작품이 안 나와도 일단 올려야 되고, 그리고, 아이디어가 막혀도 뭔가를 그냥,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막혀도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요? 예, 그러니까 정식 연재 이제, 뭐,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올려야 돼요. 근데 네.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네.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가, 아, 그거 해결 없어요. 해결 해결 방법이 없어. 없어요. 아, 근데 올리긴 올려야잖아요. 그냥 마른 오징어를 짜듯이 예.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오잖아요. 예. 무조건 짜내야 되고, 예. 그것마저도 안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정말 머리 박고 휴재해야죠. 아,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안 나와서 휴재한 적도 있어요? 아, 꽤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아, 그래요? 그럼 네. 했는데 뭐라고 하고 휴재를 합니까? 그냥 독자분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이게 너무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예. 이러면서 그냥 진짜 죄송하다고 계속하고 휴재해야 돼요. 아, 그냥 솔직히 말하고요. 그러면 이게,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장기화된 적도 있어요, 휴재가?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디어가 안 나와서 쉬었어요. 네. 쉬었는데,
그 다음 주에 그렇다고 해서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데 또 떠오를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 또 연속해서 또 쉬어야 될 텐데. 아, 예, 수습이 안 근데 돼서. 뭐, 네, 근데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일단 한주 쉬면은, 예. 그냥 이제, 다음 주에는 그래도 생각이 나고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그 오래 쉰 적은 없어요, 사실. 그러면 뭐 연속해서 뭐 2주를 쉰다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네, 딱한 주만. 그러면 이거를 전 이겨내기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차마 모셨거든. 저 연재할 때는 차마 모셨어요. 왜냐면 지금 아이디어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한주 쉬면은 그 다음 주에는 내가 나올까? 오히려 더 압박에 시달릴 것 같은데. 왜냐면 2주나 있다가 나오는 만화는 정말 재밌겠지? 정말 기대되는 걸 이런 그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난 정확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악수같이 느껴져가지고 네. 이 악물고 안 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다가 뭐딴 일이 있어가지고 뭐 늦는 경우는 있어도 뭐 일부러 이 악물고 막그막똥 같은 걸 내더라도 안 쉬었어요. 기대치 올라갈까 봐.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가 좀 궁금했었어요, 사실. 저도 실제로 진짜 방금 말씀해주신 게 진짜 정확한 게, 제가 너무 안 떠올라서 한 주만 쉬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 다음에 사람들 반응이 얼마나 재밌는 거를 그리려고, 얼마나 재밌는 걸 그리려고 또 쉬는 거냐, 너무 기대된다, 얼마나 퀄리티가 좋을까, 얼마나 분량이 많을까, 이러면서 바로 이제 기대 컨트롤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차라리 야, 정말 기대되는데요? 자, 한 주를 그냥 건너뛰었다 이거죠? 자, 2주 만에 이제 찾아오는 그 만화는 분명 재밌을 겁니다. 이거보다는 오히려 네. 작가님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수도 있죠. 힘내세요.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난 이게 더 압박이야. 그 그쵸. 근데 은은한 기다림.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게 덜 압박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얼마나 재밌을까? 이거는 진짜, 재밌는 걸 그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처음에 한두 번 휴재했을 때는 다들, 부담이 있을 수 있죠, 기다리겠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휴재가 이제 자꾸 반복되니까 조금 그 후자의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얼마나 재밌는 거 그리려고 계속 휴재하냐.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이제 좀 이제 쌓이는 거죠, 그죠? 네, 맞아요. 이해합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좀 궁금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아이디어인데 연재 시간이 이제 다가오니까 네. 이제 막 되는 대로 이제 그려서 올리고 자존감 떨어지고 그리고 자존감 떨어진 걸로 다음에 또 다음 그 회에 또 그리는데 또 자존감 떨어지고 계속 악순환. 진짜 이런 모든. 상황이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아니, 근데 진짜 뭐 모든 만화가는 다 똑같은가 봐요? 진짜 저도. 저는 단편이라서 더 이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엉덩궁님도 단편 그리셨으니까 아마도 네네. 저랑 같이 좀 공유하는 그런 고민이나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단편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고 처음부터 또 다시 또그 캐릭터나 이런 거 설정을 다시 해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발상으로 계속 이제 밀고 가야 되니까 발상 한번 막히면은 이게 악순환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로 다른 작가님들 어떻게 이걸 해결하셨을지가 가장 그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다들 극복을 못하시지 않을까? 이건 답이 없는 문제 같아가지고. 그래서 장편을 하시게 된 것도 있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 장편이랑 단편이랑 차이가, 그래도 장편은 큰 줄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만 생각을 해도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장편을 해봤거든요. 네. 발상이 계속 나오기가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장편으로 가보자 했는데 장편을 더 못해. 아니, 진짜로. 장편은 네. 이야기의 어떤 흐름을 굉장히 궁금하게 흥미진진하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꾼으로서의 어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발상하고 그냥 치우고 발상하고 치우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더 어렵더라고요. 저도 단편 힘들어가지고 장편으로 도망을 왔는데 장편이 더 힘들어.
근데 엉덩궁님은 그동안 이제 보여주신 어떤 그 조금 이제 몇 편 되는 이제 그런 만화들 이제 저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한 편하고 그냥 치우고 한 편하고 치우고 이런 만화인데 엉덩궁님은 한몇 편씩 이어지는 그런 좀 중단 편들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랑 좀 스타일이 다른 게 이야기를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끌고 가세요.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되게 재밌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편을 하셨을 때 더 되셨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상상으로 시작해서 그냥 상상으로 끝나는 그냥 딱 발상으로만 그냥 쭉쭉쭉 가는 만화여가지고 장편 한번 했더니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딱 느꼈죠. 아 그만해야겠다 이제. 아하. 그래서 아무튼 저 그래서 항상 엉덩궁님 만화를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뭔가 발상도 되게 참신한데 그거를 끌고 가서 이제 설명하는 걸 되게 흥미진진하게 잘 표현하시고 어떤 그 깨알 요소 있죠. 그 저는 엉덩궁 작가님의 그 개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네. 거기에 이제 깨알같이 나오는 그 등장인물들 그 쌉소리 한 번씩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네. 와우.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해야 되지? 명짜리 많잖아요. 명짜리요? 그 엉덩궁 작가님이 그 그리신 만화 중에 되게 유명한 짤 같은 게 많이 생산이 되는데 네. 이런 것도 이제 좀 약간 의도해서 좀 그리시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유행시켜야겠다 하고 의도를 하고 그린 적은 없거든요. 아, 질문이 제가 잘못됐다. 죄송해요. 의도했다기보다는, 요거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요 컷. 요거 약간 힘준 컷.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려야 잘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힘준 컷은 별로 안 좋아들 하시고. 예. 뭐, 예를 들면, 롤짤 있거든요, 롤짤. 네네네. 야쏘랑 블리츠 크랭크 서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는데. 네. 서로, 던져, 괜찮아. 나 어차피 부캐야 하는데, 제발 던지지 마. 그거 하는 거 있어, 그 짤. 아, 네네네. 그런 것도 약간 이게, 이게 조금, 이 장면이 좀 사랑을 받을까? 예상을 하고 그러신 건지 좀 그런 게 궁금했어요. 아, 방금 말씀해주신 그거는 예. 진짜 제가 열받아가지고 그린 만화여가지고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났나 봐요. 남타다는. 아니, 자기들 마음속으론 다 이기고 싶으면서 괜찮은 척 참겠거든요, 진짜. 굴진. 아, 쿨찐. 굴진의 면모를 보고 너무 빡빡이 쳐가지고 네. 뭐야, 타블렛을 들이묻힌 거군요. 그쵸. 이게 롤한판 끝나고 바로 그린 거죠, 그건. 이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재밌어요. 2019년 작품인데 클린한 롤 문화를 위한 한 유저의 건의라는 작품이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롤 캐릭터들 우리들이 이제 친숙한 롤 캐릭터들이 엉덩국 작가님의 시선으로 재탄생한 되게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제 이즈리얼이 압권이에요. 그쵸. 예,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요즘에도 롤 계속 하세요? 요즘에는 그 브리아노 시작하고부터는 예. 그렇게 많이는 안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도 랭크는 이제 좀안한지좀 됐고, 에이징 커브가 오더라고요. 잘 못하겠어요. 원래는 잘하셨는데. 뭐, 잘하진 않았는데, 예. 그 피지컬이 떨어지는 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세 판만 해도 예. 눈앞이 침침해지고, 예. 그러니까 좀 그런 것 때문에 해도 칼바람 나락 이런 것만 좀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실례가 안 된다면 좀 티어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티어요? 예. 근데 이거 공개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뭐 공개하기 싫은 정도는 아니고 그냥 골드 플레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안한지 오래돼가지고 얼랭이죠. 한 3, 4년 동안 얼랭일 거예요. 이약 물고 복권 안 긁으시네요. 긁어 아니, 뭐, 주세요, 하면은 한번. 그래도 예. 골드는 찍지 않을까요? 잘하시는구나. 그럼요. 저는 지금 브론즈. 아니, 근데
신창맨님 옛날에 분명 잘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랑 같이 했을 때. 10년 전에 할 때요? 네, 내전할 때그 번개호 소리인가? 전기호 소리인가? 그 캔은 엄청 잘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그때는 그 전체적인 유저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아, 그런가? 예. 그리고 저는 그냥 그 상태에 멈춰 있고, 아니, 오히려 더 떨어졌죠. 더 떨어지고, 어떤 운영 전략 같은 것들이 워낙 이제 사람들이 공부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그쵸. 잘해졌어. 수준이 다 올라가긴 한것 같죠.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전 수준이 엄청 떨어지고, 그 간극이 이제 너무 심해졌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롤을 한번 했었는데 CS를 못 먹어요. 그 대포, 머포를 못 먹어요. 아예. 아, 대포를요? 네, 그 막타를 못 먹어요, 제가. 아, 치명적인데, 그건.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두판 했는데 두판다 졌어요. 아하. 아무튼 그 롤도 이제 오래 했으니까, 그쵸? 그쵸, 오래 네, 했죠? 또 이제 또 새로운 게임 나올 거예요. 계속 하더라고요, 롤이. 롤이 네. 계속 1등이더라고요. 근데. 롤은 아무튼 대단해. 아무튼 뭐롤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네. 그롤 모델 있으세요? 아, 롤 모델이요? 예, 뭐 만화적으로나 뭐 인생적으로나. 글쎄요, 일단, 침착맨님처럼 살수 있다면 좋겠죠. 아, 저처럼 사는 거요? 저처럼 사는 게 뭔데요? 그냥, 멋진 슈퍼스타의 삶. 예, 네. 저를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아, 예. 근데 저는 그러니까 부러워하긴 하지만은 예. 침착맨님의 그 엄청난 재능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실제로 그렇게 될수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멋있다.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이제 그 삶을 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신데, 아니 그뭐 엄청나죠. 엉덩궁 작가님은 이제 뭐 디테일적으로 이제 뭐 다르겠지만 뭐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되게 좀 뭔가 뭐 유쾌해 보이잖아요. 막 그냥 네.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살고. 그냥 내가 방송 키고 싶으면 키고 끄고 싶으면 끄고 그냥 집에 네.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요게 근데 저는 저도 되게 이제 굉장히 자유가 있고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요즘에 드는 생각은 너무 이렇게 자유롭게 사니까 또그 끝이 없더라고요. 끝이 너무 없다. 예 그러니까 익숙해지니까 네. 더 편해지고 싶어 하고, 더 자유롭고 싶어 하고, 더 아무튼, 더막 하고 싶어. 자동사냥 같은 그런 거요? 자동사냥이라기보다는 그냥 삶에 대한 태도가 좀 그렇게 된달까?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다. 게으름이 한도 끝도 없다. 그러니까, 근데, 네, 그 나태해진다. 시청자로서 보기에는 엄청 성실하신 것 같은데요? 저한 번도 게으르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침착맨님. 엄청 성실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달라요. 디테일이 좀 다릅니다. 이게 디테일이 있어요? 예, 디테일이 뭐가 다르냐면은 그 제가 맡은 바 역할을 계속 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한다고 해서 그게 성실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업무가 있어요. 막 예를 들어 오늘 해야 될 일이 A, B, C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네. 이거를 그냥 뭐 소위 말해서 그냥 딱딱딱 하는 거랑 그냥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준비하고 여기를 부더니 이제 절차탕마하는 모습이랑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A, B, C 그냥 주어진 것만 딱딱딱 하는 거를 저는 성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가 좀 제가 좀 많아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미적지근한 거예요, 저는. 흥미도 많이 없고, 다른 그런 뭐
뭐 어떤 주제나 이런 거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뭐 좀, 아무튼 뭐, 성실하다고 생각하시니까 뭐. 더 이상 제가 뭐, 붙일 말이 없네요. 저그 반응을 보면은 다 인정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 반응이요? 네. 반응은 이제 제가 말하면 무조건 반대로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아. 성실하다고 하면 또 게으르다고 그래요. 그렇기 아하. 때문에, 예, 저거는 이제 걸러서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집 개세서 인정 안 함, 뭐 이런 채팅들 올라오는데, 예. 그러면은 이제 롤모델 관련해가지고, 네. 는 만화 쪽은 없어요? 만화. 아, 영감을 받은 작품이나 아니면 뭐좀 좋아하는 만화 이쪽으로 좀 바꿔봐야겠다. 좋아하는 만화. 일단 아까 그 브리아노 연구소 설명해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외 애니메이션이나 뭐 해외 드라마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만화에 영감을 많이 받은 작품이 리겐 모티 그리고 은혼, 은혼 그리고 이제, 그, 레데리 2. 레데리는 좀 약간 결이 좀 다른데? 근데 그, 레데리 2에, 예. 뭔가 그 가족적인 모먼트가 있어요. 그 갱단에. 예. 서로 약간 알뜰이 챙기잖아요. 예. 그쵸. 약간 나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약간 챙기는, 그런 것들이 좀 녹아든 것 같아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요? 혹시 막그 마음속에 그 근본적인 외로움이 있나요? 그거는 제가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 봤을 때 처음에 바로 든 생각이었어요. 그 계속 얘기 되게 옛날 만화인데도 계속 언급을 해서 좀 네. 민망한데 냉장고에서 온 사람 쿵덩국 이런 거 보면은 뭔가 내 비밀을 같이 공유해주는 뭔가 그 하나의 또 다른 존재? 뭔가 내가 대체될까봐 두려워하는 뭐 그런 서스펜스로 흘러가긴 하지만은 그래도 걔가 항상 아니 쿵덩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얘는 이제 제거돼야 되는 대상이고 냉장고에서 온 사람은 사실상 약간 그 미묘한 그 우정 같은 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이런 거를 되게 좀 갈구하나? 아, 갈구까지는 좀 약간 과하고. 원하나? 그냥 좀 약간 좀 원하시나? 이런 생각은 좀 했었습니다. 아니, 뭔가 진짜 듣고 보니까 관통당한 느낌이 드는데요? 관통당한 느낌이. 네, 왜냐면은 제가 그런 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제가 그 실제로 있는 고민이나 네. 이런 거를 이제 친한 사람들한테도 약간 털어놓는 걸잘 못하거든요. 그런 뭔가 부분이 있죠. 그런 게 약간 반영이 됐나? 그리고 또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 너무 뭐 외로워. 이렇다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이제 막 뭔가 진정한 우정, 뭐 뭔가 끈끈함, 이걸 굉장히 높은 가치로 이제 생각을 하니까, 레데리나 이런 거 보셨을 때, 이런 거 멋있다! 라고 느끼시는 게 아닌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GTA 5 같은 거 해보셨어요? GTA 5? GTA5도 했죠. 그럼 트레버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트레버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 약간 이제 뭔가 폭력적이지만 예. 마음속에는 그 여린 소년이 있는 캐릭터잖아요. 트레버가. 맞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 약간 되게 복합적인 부분이 되게 그좀 캐릭터가 안 질린다고 해야 될까? 맞아요. 예. 이 되게 분명히 악인인데 뭔가 하는 게 가끔씩 또 착한 모먼트들이 또 있고, 네, 굉장히 섬세하기도 하고. 섬세하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런 것들이 그런 성향이 만화에 좀 반영되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괴인인데 되게 섬세한, 그런 캐릭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뭐, 이것도 옛날 만화인데, 이름이 뭐였더라? 덩국맨이었나? 전국맨이 쓰러지지 않아? 덩국맨이 쓰러지지 않아요. 뭐라고 해야지? 캐릭터도 사실 좀 그런 네. 어떤 섬세한 부분이 있잖아요. 섬세하죠. 예. 그 캐릭터도.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제가 말을 더 많이 한것 같아요. 제가 신나가지고. 그런가요? 네, 계속 궁금한 거 계속 여쭤보다가. 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애기 공룡 둘리가 또 인기가 많았잖아요. 네네네. 예, 아기 공룡 둘리를 이제 좀 패러디한 애기 공룡 둘리가 이제 그 인기가 많았는데, 네. 혹시 여기 좀 비하인드 썰 같은 게 있나요? 비하인드 썰이요? 예. 그 비하인드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네. 저것도 집에서 그린 만화가 아니고, 제가 그 아, 쉬는 동안, 네. 그 콘텐츠 진흥원 이런 데서 웹툰 보조 강사 알바를 했거든요? 예. 거기 이제, 와콤, 타블렛 이런 것들 많이 있고, 거기서 이제 강의실에서 제가 알바하다가 쉬는 시간에 사실 그린 만화예요, 저 거기서. 이게 왜 둘린지 알았다. 콘텐츠 진흥원 거기 둘리 되게 많이 있거든.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맨날 둘리 보니까 이제 둘리에 대해서 이제 나온 거야. 그 뒤틀어진 약간 그 뭐라지? 상상. 금쪽 그쵸, 같은 내 그쵸. 새끼를 보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나오고 아기 공룡 둘리를 드무는 애기 공룡 둘리가 나오고 그쵸, 그쵸. 냉장고를 봤는데 그 음식이 상해 있는 걸 발견하면 냉장고에서 온 사람이 나오고. 아, 그런 거구나. 아, 이제 좀 이제 뭔가 퍼즐이 좀 풀리네요. 확실히 그딱그 보는 시선이 굉장히 그 남다르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거 그 실제 둘리 작가님이신 김수정 작가님이 보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 네. 그 어떻게 좀두 분은 어떻게 연결이 됐었나요? 그 이후에? 아니요, 사실 연결된 적은 없고, 예. 그거를 이제 보셨다고 하셨을 때, 네. 굉장히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를 봐주신 거에 대해서는, 네. 한국 만화의 그 레전드이신, 진짜, 진짜 레전드 만화를 그리신 작가님이 이걸 봤다라는 게, 좀 이제 감개무량한 느낌도 있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원작을 엉망진창으로 훼손을 한 거잖아요? 뭘또 너무, 훼손이야? 왜냐면 이게 저는 그릴 때는 그렇게까지 영향이 있을 줄 모르고 그렸는데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그냥 둘리를 저런 사이코로만 아는 사람이 좀 많아진 것 같아가지고, 아, 좀 웃으면 안 부끄럽기도 되는데, 하고, 예. 네, 죄송스러운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김수정 작가님께는. 아, 그렇군요. 사실, 제가 김수정 작가님 만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날자 고도리도 있고, 뭐, 옛날에 네. 뭐, 일곱 개의 숟가락도 있고, 저는 그 옛날에 보물섬에서 진짜 많이 봤는데, 이 네네. 작가님은 기본적으로 만화가 되게 따뜻해요. 그쵸. 되게 이게 뭐 약간 고길동 같은 이렇게 툭툭대고 사람 그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막 툭툭대고 막 이렇게 뭐 하지만 그 안에 이렇게 따뜻한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엉덩국 작가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뭔가를 뒤트는 것 같아. 자극을 한것 같아. 그 묘하고 따뜻하고 진짜 그 온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어요. 김수정 작가님의. 근데 전 그쵸.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되게 오그라들게 표현하지 않으세요. 이 김수정 작가님은. 네네. 되게, 흔히 아는 우리가 뭐, 츤데레? 츤데레 네. 캐릭터들이 다 츤데레거든. 그래가지고 네네. 보면서도 되게 약간, 오히려 틱틱대고 이러니까 더그 감동이 더 세게 오고 또 짠해지고 이런 연출을 굉장히 잘 하시는데, 그거를 엉덩국 작가님의 하고 만나니까 그냥 바로 갖다 박는 애기 공룡 둘리가 된게 아닌가. 제가 좀 꼬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꼬여야지 그좀 웃긴 만화를 많이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뵌 적은 없으시지만 아무튼 그냥 네네. 좀 뭔가 좀 죄송했다.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둘리도 많이 그 조명이 또 다시 되고 사람들이 또 옛날 둘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하시니까 했으니까 뭐 김수정 작가님도 뭐 결국 좀 너그럽게 좀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일 것 같아요. 예. 아 이제 또 벌써 한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저 이 그 인터뷰는 그냥 네. 칼같이 끊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면. 아. 예. 왜냐하면 한 시간 반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한 시간 반이 기준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원래대로 한 시간을 끝내면은 오늘은 재미없었나요?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시간 지나면 꺼야 됩니다. 끊을 건 끊어야죠. 예,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기승전결을 잘 해가지고 인터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수다만 신나게 떨다가 그냥 가버렸네. 사실 그러려고 한 거고. 아, 애초에 그 취지가 그냥 잡담하다 그냥 가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그러면 요거 한번 여쭤보고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도 계속 만화 연재를 하시고 하실 만화를 연재하실 건지 아니면 아, 네, 그렇죠. 네, 아니면은 뭐 다른 네. 분야에 뭐 관심 있는 게 있는지 쓰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다른 걸 하고 싶어도 네. 사실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앞으로도 계속 이거 브리아노 연구소 끝나도 예. 바로 차기작 해가지고 하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예.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계속 만화 그릴 수 있으면. 알겠습니다. 저도 그 한 명의 팬이자 독자로서 항상 계속 그리시는 작품 재밌게 감상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들어보고 끝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심창맨님을. 근데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영광스러운 시간이었고, 제가 말주변이 많이 있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좀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제 만화 봐주시는 독자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지금 방송 봐주시는 침투부 시청자님들도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침창만님도 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제가 사실 좀 오늘 진행이 좀 약간 버벅였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탈모약 먹은 게 좀 얹혀가지고 아하.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자 그럼 뭐 혹시 롤은 그 포지션 네. 어떻게 되세요? 포지션 저 뭐 정글 빼고는 다 가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저랑 보듀오 가도 되겠네요. 물론이죠. 아 그럼 끝나고 갈까요? 지금 바로요? 예 일정 있으세요? 아 전 무조건 하죠. 아 그 오랜만에 그거 깨도 돼요? 네 뭐 침착맨님과 함께라면 알겠습니다. 그럼 보듀오 한번 가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예, 예.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바로 갈까요 그냥? 바로 가시죠. 네, 네 좋습니다. 예, 로그인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딱 한 시간 전화 인터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